안녕하세요. 유럽여행 임 팀장입니다. 오늘은 여기 한국이고요. 여기 지금 뭐 하냐면 아르바이트예요. 요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유럽에 손님이 안 계셔가지고 인솔자인 저 일거리가 없어요.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아는 형님 가게에서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. 일명 택배죠. 근데 저희는 좀 특이하게 침대라든가 좀 무거운 거, 그래서 저는 보조로 이렇게 메인 형님이 계시고요. 저는 보조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.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카톡을 하다 보니까 카톡 하단에 그런 광고가 뜨더라고요. 트립 뭐라고 했던데 트립 뭐뭐뭐 해가지고 유럽여행 최저가를 검색을 해주더라고요. 근데 유럽여행 최저가, 어찌 보면 손님들은 많은 여행사 상품들 중에서 어떤 걸 갈까 고민하니까 최저가 검색해주는 거, 그러니까 가격 비교 사이트랑 똑같은 거죠. 좋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걸 보고 이거 별로 안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서유럽, 동유럽으로 나뉘어서 서유럽 최저가, 동유럽 최저가가 딱 나오는데, 여러분 여행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퀄리티가 또 따로 있잖아요. 무조건 가격만 싸다고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. 어딨어? 제가 갖고 있는 거. 예를 들어보죠. 예를 들어 이 봉다리, 이거 봉다리거든요. 봉다리 최저가 하면 정말 인터넷상에서 가장 최저가를 검색해서 주문하는 게 맞아요. 근데 봉다리 말고 이거 마스크입니다. 마스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. 여러분들 마스크 어떤 거 쓰실래요? 가장 최저가 쓰실래요? 100원짜리인가? 개당 100원인가 200원인가 그거 쓰실래요? 아니면 이건 제 마스크는 이거 3,000원짜리거든요? 이거 쓰실래요? 100원짜리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. 이거 3,000원짜리 쓰시는 분도 계세요. 왜요? 거기에 대한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. 이거 사과요? 여러분 사과 구입할 때 그냥 시장 가서 가장 저렴한 거 사과 사시나요? 아니죠. 사과의 가격과 가치, 가성비라고 그러죠. 그걸 따지고 구입하시는 거 아닙니까? 유럽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. 가격은 품질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. 그냥 무조건 최저가를 따지다 보면 결국 유럽시장도 동남아처럼 변할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동남아 시장이 한번 무너진 것 같지 않나요? 다들 최저가로 막 10만원, 20만원으로 동남아 여행을 한다고 해서 무한 경쟁을 했죠. 근데 실제로 동남아 가면 뭐 옵션이네 뭐 쇼핑이네 너무 시장이 안 좋아졌잖아요. 유럽 시장은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오늘 문득 그 사이트를 보고 나서는 유럽도 이제 동남아처럼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들더라고요. 그냥 무조건 가격 가지고 경쟁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 유럽여행 임팀장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여러분들은 제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정말 저렴하게 가는 건 없어요. 비행값도 안 되게 99만원에 가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? 그럼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유럽여행 저와 함께 가셔서 행복한 추억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저렴한 걸로 오시다 보니까 그런 추억을 못 만들어 드리는 게 안타까운 마음에, 그리고 그런 사이트가 개발되고 가격 비교하는 그런 사이트가 존재한다는 게 좀 마음이 아파서 갑자기 동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 요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요. 시국이 잠잠해졌을 때, 이게 다 물러났을 때, 그때 저와 함께 행복한 유럽 여행 하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인사 한번 하실래요? 좋아요.